잘 다듬은 생선과 알을 들고 길을 나선다. 그동안 아버지 혼자 다니던 길이다. 하지만 오늘 굳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 일을 슬슬 물려줄 셈이다. 성원스. 네, 성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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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가 두둑해진 아버지와 아들 시장을 찾았다. 눈길 닿는 곳마다 사고픈 것 투성이지만 아버지는 오늘 단 하나만을 살 셈이다. 예, 그랬습니다. 보통 길 거였어. 아들 빌드메 빌드. 아들 네. 아. 낡은 운동화 한 켤레로 군말 없이 몇 년을 버틴 아들이다. 묵은 소원을 푼 아들과 아버지가 닿은 곳은 목욕탕이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욕탕엔 아무도 없다. 호젓한 시간이다. 아들의 힘은 나날이 좋아지고 아버지의 힘은 나날이 쇠한다. 세월은 그렇게 흐르는 것이다. 카라도 마을은 유목민들의 마을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이들은 송쿨 호수로 올라가 양과 염소 그리고 말을 키운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렇게 마을로 내려와 봄을 기다린다. 평생을 초원의 유르타에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집은 집. 집이 따로 있어 겨울을 나기 수월하다. 물론 살림살이는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단출하다. 모처럼의 별식, 생선열이다. 이들의 음식은 이들의 삶을 닮았다. 요란한 양념도 복잡한 조리법도 없다. 가능한 한 재료의 맛을 살려낸 소박한 밥상이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 온 식구가 모두 모였다. 그러나 식탁 곳곳에 빈자리가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래 이 식탁엔 세 사람이 더 있어야 했다.
큰아들은 송굴호수에서 차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위 역시 송굴호수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세상을 떴다. 이제 자식 걱정은 안 해도 되리라 생각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다. 3주 발랐나? 그래서 자식이 세우지. 그러나 일등민인 길이나 수수. 알다. 그러고 저 자식이랑 차우스기. 하인 신님 아우스칸는 가르나시. 7년 전의 일이다. 이제는 눈물도 말랐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픔과 그리움은 수시로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히 되살아난다.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은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다. 외출 준비를 한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가 있을 때 키르기스스탄 남성들은 챕겐을 입고 모자를 쓴다. 챕겐은 긴 외투로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의상이다. 여성들은 주로 평소에 긴 원피스를 입고 조끼를 입는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두툼한 스카프를 두른다. 캣겐 손녀 철펀과 동행해야 하는 날이다. 말을 타고 가기로 한다. 철펀은 올해 9살이지만 어려서부터 말을 타왔다. 비교적 따뜻한 산 아래 마을. 그것도 낮이라곤 하지만 현재 기온은 영하 20도. 두툼하게 옷을 입었지만 이웃 마을까지는 아직 한참을 가야 한다. 아버지를 잃은 뒤로 부쩍 어른스러워진 철퍼는 춥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파랗게 변한 입술을 보고 짐작했을 뿐이다. 왔다 왔네 왔네. 와, 에 발드 쉬어야 할 텐데.